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리퀘스트 해주신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마 와, 이거 못해도 인스타그램 메시지까지 합하면 아마 100통은 넘을 거야. 진짜 플라라는 몽골 래퍼의 뮤직비디오 It Lit?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근데 제가 이거 곡을 들어보면 It's it, motherfucker. It's it, motherfucker. 이렇게 하더라고. 뭐 어쨌든 저는 제 방식대로 읽겠습니다. It Lit이라고 읽어볼게요. 아무튼 이 비디오는 2019년 7월 4일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고 조회수가 74만이 넘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니까 약간 트랩의 날것 그 자체예요. 이 래퍼의 바이브를 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톤 자체는 여기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6ix9ine처럼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워풀하게 소리치는 랩을 하는 래퍼였었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또 랩의 플로우나 바이브는 퓨처의 느낌과도 또 닮아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6ix9ine과 퓨처의 어떤 바이브들이 약간 영감을 받아서 어떤 자신의 랩이 완성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신납니다. 굉장히 신나요. 저 이 곡 들으니까 옛날에 퓨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곡이었던 퓨처의 Same Day in Time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최고의 트랩 곡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Same Day Time이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y의 It Lit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t is time. 야, 이게 옛날에 막 퓨처나 링로스 같은 래퍼들이 즐겨 했던 트랩 스타일이잖아요. 아, 나 이때 진짜 좋아했지. 뭐 링로스 3집 앨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I'm a trap, motherfucker. 되게 이 랩을 뱉을 때 타격감이 좋다. I'm a trap, 이렇게 얘기하잖아. 좋아요, 좋아요. 봐봐, it's it. 나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거 무슨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전개가 되나 보다. 하루 일상을 이렇게. 아, 약간 그런 거지. 랩스타의 아주 바쁜 하루 일상 같은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나 보다. 힙합 버전 브이로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이 음악을 즐기면서 몽골의 나이트클럽 분위기도 보고 있어요. 재밌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6ix9ine의 랩 스타일을 좋아해요. 랩 스타일만 좋아해요. 물론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6ix9ine이 좀 막 요즘에 멈블랩 뭐 다들 좀 칠하게 가고 부드럽게 가고 있는 이 랩 스타일에서 6ix9ine이 또 판도를 한번 바꿨잖아요. 개성을 지르는 그 랩핑으로. 근데 저는 좀 뭔가 누군가는 모두가 막 멈블랩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좀 남성적이고 거친 와일드한 면을 좀 보여주는 랩스타가 나오기를 기대했거든.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이 저는 마음에 드는 거야.
약간 7, 8년 전에 제가 열심히 들었던 트랩 음악들의 느낌, 그 날것의 느낌이 나서 좋다 이거. I'm a trap motherfucker, I'm a trap motherfucker, I'm a trap motherfucker. 이런 음악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차트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낸다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곡은 이제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스트릿 뱅어라고. 스트릿 뱅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곡이에요. 들어보면 괜찮아. 페스티벌도 여기 많은가 보다, 몽골도. 와, 사람 봐, 나이트클럽에. 아, 가만. 몽골은 나이트클럽을 지금 코로나 때 운영을 하나요? 한국은 지금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예, 클럽 운영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은, 한국에 살고 계신 몽골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수많은 클럽들, 공연장들이 지금 다 클로즈, 폐쇄됐어. 망했어, 끝났어. 그래서 참 코로나가 끝나면 거리가 이미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죠. 아, 그리고 저 옷이 베스트가 진짜 방탄 조끼인지 그냥 조끼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아웃핏을 입으니까 뭔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퓨처 같아. 퓨처 같아 진짜. 오. 막 I'm a trap, mono trap, Mongol trap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으로 치면은 일리니어 레코드의 옛날에 도끼가 생각날 정도로 그 트랩의 날것의 느낌 있죠. 그런 게 많이 생각나. I'm a trap, I'm a trap, I'm a trap. 나도 따라 부르네. 그냥 좀 트랩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느낌 같아. 베이직한 트랩 있죠. 아, 좋아. 마음에 들어. 약간 진짜 오리지널러티, 진짜 완전 ATL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이유 알 것 같아. 저는 이런 스트리트 뱅어를 좋아합니다. 차트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몇 년 동안 클럽에서 플레이되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음악, 저는 그런 곡도 뱅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이 곡 자체는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와서 날것의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옛날 ATL 스타일, 거의 뭐 흑인들이 얘기하는 트랩하우스에서 만들어진 음악들이지. 약간 그런 바이브의 정서들이 녹아있는 곡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리고 플라라는 래퍼의 어떤 그 랩 스타일 자체도 6ix9ine의 느낌도 있으면서 퓨처의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잘 섞여가지고 좀 신나게 곡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괜찮은데요? 괜찮아. 제가 뭐 이런 바이브를 풍기는 래퍼, 초창기 퓨처라든가 뭐 링로스라든가 영지지라든가 TI 같은 옛날 트램 래퍼들의 스타일도 좋아했어요. 릴웨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약간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은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약간 그때의 느낌의 트랩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났어. 이 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몽골 래퍼들의 갖고 있는 이미지, 또 강인한 모습, 약간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곡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남성다운 모습을 강조하는 래퍼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 제가 봐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